예, 또 나왔어요. 민간 직업 정보 일반 이번에는 계속해서 민간 직업 정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거리가 먼 것을 찾아라. 우리 좀 전에 해석을 했으니까 바로 찾으실 거예요. 2번. 객관적입니다. 이거는 공공입니다. 예,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공공 직업 정보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이 민간 직업 정보와 비교하여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예. 공공 직업 정보와 비교해서 그러면 민간 직업 정보하고 공공 직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먼 것은 그럼 어떨까요? 공공 직업이 아닌 걸 찾아라. 그 얘기겠죠.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대로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 및 운영된다. 한시적이 아니죠. 공공 직업은. 예, 이거는 계속적입니다. 나머지는 다 예, 공공 직업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객관적인 평가, 또 특정 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그다음에 보편적이고, 또 직업 체계를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게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에 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요것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돼요. 예, 지속성이다. 민간은, 공공은, 민간은 불연속이죠. 단절적이고, 한시적이고. 또, 민간 업체의 자율성이고,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직업 분류가. 그 다음에 수록되는 거는 특정 직업, 국가 전체의 직업이고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이 낮아요. 민간은. 공공은 관련성이 높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유료고, 하나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 풀면서 웬만큼 공공과 민간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분석법에 대한 이제 공공 정보와 민간 정보는 거의 끝났네요. 그 다음이 내용 분석법에 대한 직업 정보 수집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했어요. 내용 분석법은 자료 수집보다는 기존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더 중점을 주는 방법이라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장점이 뭐냐? 예. 연구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또, 충분한 자료나 역사적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이고요. 예. 그래서 조사 자체에 대한 반응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이, 예, 1번이, 예, 틀린 걸로 나왔습니다. 직업정보 유형별 특징에 관한 가로 안에 들어간 걸 맞는 것을 찾아라. 그 얘기인데,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학습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인쇄로 볼 수도 있고 직접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직업 체험을 할수 있는 요 내용을 갖고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뭐냐? 인쇄물은 비용이 적게 들죠. 그다음에 학습자 참여도에서 면접을 볼때 B 적극적이죠. 면접이니까. 그리고 또 직업 경험 할때 비용은 별로 안 들어요, 직업 경험은. 그리고 접근성은, 예. 직업 체험은 제한적이죠. 직업 체험은 내가 기회에 따라서, 용이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건의를 받거나,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직업 체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 들어갑니다.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예. 정보를 어떻게 할 건가? 예. 그래서, 여기 틀린 거는 4번입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직 시에 연령, 학력 및 경력 등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 아니죠. 구직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는. 내 정보가 다 열려야 돼요. 그래야 나에 맞는 걸 주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걸로 되어 있죠.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미래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직업 정보는 부처 있고, 투자 기관 있고, 단체 및 협회, 연구소, 기업, 개인 등 다양합니다. 가공 시에는 전문적인 지시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내놓으면 우리가 직업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개인정보는 보호는 해야 되는데 내가 구직 시 나에 관련된 거는 예, 열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구직 시는 관련 사항을 모두 제공해야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분석, 직업정보 분석에 관련된 거예요. 직업분석 시 유의점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예.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하고요. 정보원과 제공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정보가 나왔나.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측면으로 분석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료, 표집 방법, 대상 등 검토해야 되고요. 예, 직업 정보 분석 시 왜 그러냐. 이거를 그 정보를 찾는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자료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도록 정보에 대해서 몇 번이고 재검토해야 되고 또 여기 있어요. 정보마다 제공처 주제, 활용 대상, 활용 방법 이것도 명확하게 분류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는. 예.